FC 안양의 스타팅 라인업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수현 골키퍼, 김진래, 그리고 최호정, 김영찬, 최강훈이 백포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정희웅, 김원민, 최재훈, 유연승, 그리고 최전방에는 마르코스와 박성진이 나왔습니다. 부산아이파크의 스타팅 라인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상민 골키퍼가 나왔고요. 김치우, 정호정, 김명준, 이종민, 그 위쪽으로는 이재권, 고경민, 호물로가 미드필드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최전방에는 한지호, 김현성, 김진규가 나왔습니다. 과연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어느 팀이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양 팀의 15라운드 경기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FC 안양, 오른쪽이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중원에서 들어가는 패스와 이 테크니션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네. 최근 들어서는 사이드 측면으로 좀 빠지면서 뭔가 좀 고립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잘 둘러냈고요. 김진규 크로스 올려줍니다. 자,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업사이드, 예, 김진규 선수가 돌아갈 때 업사이드 판정을 했던 제2부 심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한 차례 날카로움을 시도해봤던 부산 아이파크였는데 이재권과 호물로, 호물로가 왼발로 붙여줍니다. 헤딩 뒤로 흘렀습니다. 김진규 먼 거리 오르발 슈팅. 자, 그렇죠. 지금도 뭐 득점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만 세컨볼이 떨어졌을 때 김진규 선수처럼 마무리를 짓고 나와야지만 상대에게 역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요. 그렇죠. 동선술로 하여금 수비를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소들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전반전에 두 골밖에 없고 후반전에 무려 그렇죠. 11골이거든요. 네. 한 번에 측면 쪽으로 빼줬습니다. 측면 돌파가 완벽히 이루어졌고요. 잘 잡았습니다. 벗겨냅니다. 밀어줬습니다. 중앙 쪽으로 볼 받아놓고 고경민이 빼줬는데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조금 먼 거리 좁은 틈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두 명의 강한 압박 벗겨냈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왼발 슈팅. 그대로 떠갔던 김현성의 슛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뭐 김현성 선수의 마무리 좋았습니다만 그 전에 한준 선수가 이제 중원으로 패스해 줄 때 고경민 선수가 잡지 말고 논스톱으로 인사이드로 밀어넣었더라면 그만큼 상대 수비와 골키퍼를 교란시키기 위한 또 저 하나의 전술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호물러와 이종민이 서 있는데요. 호물러가 붙여줍니다. 오우! 자, 지금은 전술 골키퍼의 이제 펀칭 미스였죠. 네. 그리고 임팩트가 정확하게 걸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한 번에 빠르게 연결해줬어요. 고경민입니다. 고경민 살짝 띄워줍니다. 헤딩. 자, 지금 온사이드 상황이었고 반대편 크로스 고경선 좋게 올려줬는데 김영찬 선수가 들어오면서 잘 클리어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네. 박스 안쪽으로 붙여줬는데 먼저 흐름을 끊었던 정희웅 선수였고요. 다시 호물로. 직접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꺾어줍니다만 자, 때리시자. 이제는 역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 반대편에 마르코스 있고요. 마르코스 띕니다. 자, 반대편 또 있어요. 마르코스 반대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연결했고요. 여기서 슈팅! 골! 들어갔어요! 선제골! FC 안양! 자, 이게 바로 예, 카운터택의 진수를 보여주는 한방입니다. 네. 마르코스와 최재훈. 자, 여기서 지금 예, 코너킥에서 호물로 선수의 돌파가 끊겼고 마르코스 쪽으로 패스가 연결 잘 됐고 반대편에 최재훈 선수 깔끔한 마무리. 자, 고종 감독 예, 옅은 미소, 수줍은 미소를 띄우고 선수에게 따봉, 엄지손가락 치켜줍니다. 올 시즌 마수거리골을 오늘 경기에서 터뜨려주는 최재훈 선수였습니다. 역습 한 방으로 이렇게 부산 아이파크를 무너뜨려버린 FC 안양이었습니다. 사실 전반 득점이 단 2점밖에 되지 않았던 FC 안양 것처럼 카운터택의 속도를 높이면서 전반전을 마무리하고 싶을 거고 네. 이제 마음은 이제 부산 쪽이 급해졌죠. 그렇습니다. 이 급한 마음을 조금 더 다잡아야 될 텐데 한 번에 밀어줬어요. 박스 안쪽에 슈팅! 옆 구물을 때렸습니다. 자, 지금도 그대로 볼이 들어오는 흐름대로 슈팅각 살려놨고 한 자, 지금도 슈팅 때리는 시점에서 자, 안양의 수비가 상당히 지금 견고합니다. 네. 한 번에 밀어줬어요. 여기서 자, 슈팅. 하지만 침투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고경민 선수의 이제 업사이드. 예. 오른쪽 측면 다리 사이로 꺾어줬습니다. 돌아섰어요. 잘 돌아섰고요. 한지호 막힙니다. 여전히 부산의 공격은 계속되는데요. 박스 안쪽이에요. 슈팅! 골! 들어갔어요!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와우! 김진규! 원더골이네. 원더골!
이렇게 되면서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지금은 김진규 선수의 슈팅도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 전에 한지호 선수의 1푼 마르세유 턴 보셨습니까? 네. 자, 멀리서 온 부산의 팬들 상당히 좋아하고요. 자, 전반전 추가 시간에 터진 이 부산 아이파크 골. 아, 이렇게 되면 이 후반 분위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거든요. 자, 사실은 크로스가 이제 뒤로 올라왔고 볼이 맞고 또 아, 지금은 뭐 터닝 슛 정말 기가 막혔네요. 네. 우왕좌왕에 떨어진 세컨 볼을 그대로 15라운드 전반전은 1대 1로 끝이 났습니다. 자, 김민규 선수가 멋진 터닝의 인사이드 골로 인해서 다시 원점으로 만들어놓은 전반전의 모습입니다. 과연 후반전 이 시간대에 또 득점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이제는 화면 오른쪽이 FC 안양, 왼쪽이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김진래 방향을 틀어줬는데 호물로에게 걸립니다. 호물로 한 번에 밀어줬습니다. 패스 좋았어요. 지금도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호물로 선수가 확실히 수비와 수비 사이로 넣어주는 이런 스루패스의 일각이 있는 선수. 다시 한번 중간에서 볼을 커팅해냈고요.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와요. 후딩! 살짝 벗어납니다. 지금 정말 좋은 논속 크로스. 고경민 선수의 좋은 헤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득점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네. 아, 살짝 빗나가고 역시 최용건 감독도 웃네요. 그렇죠. 오늘 경기 부산 아이파크 측면 쪽으로 한지호, 앞쪽에는 최광훈이 있는데요. 가볍게 벗겨냅니다. 한지호 살짝 뛰어줬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냈던 이재권 밀어줍니다. 김진규, 김진규의 오른발 슛. 지금이 발에 맞고 나왔기 때문에 코너킥 장면이 구운 선수 투입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네, 측면으로 빼줬던 김현성, 한지호 크로스 맞고 나갑니다. 오늘 정말 측면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부산 아이파크의 모든 공격을 지휘하고 있는 한지호 선수입니다. 과연 이 스코어의 균형은 어느 팀이 먼저 깰지. 코너킥 띄워줍니다. 헤딩! 들어갔어! 고경민! 역전 성공하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자, 지금은 코너킥에서의 크로스 정말 좋았고 최용경 감독 이지야 환하게 웃네요. 네, 오늘 경기 처음으로 미소를 띠게 만들어준 선수는 바로 고경민이었습니다. 고경민 선수가 이제 후반 초반에 상당히 이제 좋은 헤더를 보여줬었는데 살짝 빗나갔었거든요. 그렇죠. 코너킥 장면에서의 친정팀을 상대로 빗을 꽂네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전수현 선수가 오늘 경기 두 번째 실점을 하게 됐고요. 이 장면이거든요. 홍문 선수의 킥이 상당히 날카로웠고 아, 지금은 고경민 선수가 완벽한 헤더의 마무리였네요. 정말 타점 높은 헤더를 보여줬던 고경민이었습니다. 조금 더 세밀함이 필요한 FC 안양이고요. 가슴으로 돌려줬어요. 받아냅니다. 김영도. 김영도 밀어줍니다. 아, 지금은 업사이드예요. 깃발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많이 봤던 고정훈 감독인데 오늘은 그 교체 카드 전략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진 않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연결됐습니다. 측면으로 깊숙한 위치. 김진내 낮은 크로스. 아! 들어갔어! 김진철! 뽑아냅니다. 또 한 번 김신철이 팀을 구해냅니다. 자, 김신철 선수는 조커 역할 제대로 해줍니다. 네. 지난 성남전에서도 후반전에 들어가서 멋진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사실은 뭐 김진철 선수의 마무리는 좋았습니다만 김진내 선수의 크로스가 일품이었네요. 그렇죠. 올 시즌 리그 2호 골을 귀중한 순간 또 한 번 뽑아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안양이 아,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 지난 성남전에서도 예, 승점을 따냈던 모습. 아, 이게 바로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김현 측면에서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딩! 파차! 좋은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전수혁 골키퍼! 지금은 전수혁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양 팀에게 전해지는 분위기는 다른데요. 측면 쪽 빠져나왔습니다. 크로스 올라옵니다. 하지만 길게 갑니다. 자, 돌파까지 좋았습니다만 크로스의 선택이 너무 강했네요. 네. 주심의 휘슬 소리가 울렸습니다. 양 팀의 15라운드 맞대결 결국 스코어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